그래, 자네가 그 태권도 국가대표라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 땄습니다. 이야, 중대장이 듣기로는 아주 전도 유망하다던데. 금메달 따서 특례로 빠지지 않고.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렇기에 국방의 의무가 우선입니다. 이야, 이 친구 이거 물건이네. 자네 같은 참군인이 많아져야 할 텐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딜 얼마나 다친 거래? 각계 전투 중에 아킬레스건 인대가 파열됐답니다. 저런, 수술은 잘 됐고? 예, 아, 두 달간 입원 치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에이, 너무 긴데? 최대한 빨리 회복하는 쪽으로... 부담 주려는 건 아닌데 민간병원에 그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거든. 예? 그게 정말입니까? 아니 뭐 법이 그런 건 아니고 가끔 보면 입원 핑계로 민간병원서 띵가 휴가나 보내는 악질 병사놈들이 간혹 있단 말이지. 저는 그런 식으로 악용할 생각은 전혀... 알지 아는데. 아, 왜 그런 거 있잖아, 한 명 봐주면 다 봐줘야 되는 거. 운동했으니까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알지? 예... 저... 군의관님, 응? 저 여기 잠시 대기하다가 군병원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온 지 며칠은 지난 것 같은데. 아, 너 몰랐냐? 뭐가 말씀이십니까? 군병원에 코로나가 터졌잖아. 괜히 옮기면 비상이니까 중대장님이 여기 있으란다. 예? 밖에 줄 서 있는 거 못 봤어. 얼른 다친 데나 까봐. 아우, 이게 왜 이래? 예? 이게 이래도 되나? 너무 징그러운데?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소독약 아니지 않습니까? 응? 식염수지. 그동안 계속 이걸로 소독하신 겁니까? 야, 비품 없어서 봉화지겸도 라이터로 지지고 뜯어내는 판에 소독약이 있겠냐? 아니, 2차 대전 때도 페니실린이 있었는데 훈련소에 소독약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따져시켜? 발주를 넣어도 위에서 안 주는 걸. 요즘 군대에서 그럴 리가. 군의관님이 빼돌린 거 아닙니까? 뭐? 씨발,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게 국대라고 대우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아이씨. 어? 군대장님! 응? 저 민간병원 가면 안 됩니까?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중대장님이 민간병원 악용하는 군인들 때문에 군병원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거? 군의관이 설명 안 해줬어? 열흘 만에 듣기는 했는데 부대에 비품도 부족한 것 같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뭘 어떡하라고? 예? 아,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그게... 대신 민간병원 한 달만 입원해도 18개월 동안 휴가 전혀 못 나갈 텐데 괜찮겠어? 훈련 중에 다쳐서 입원하는데 제 휴가를 써야 합니까? 그럼, 암만 메달리스트고 국대라도 이런 것까지 특별 대우해줄 순 없지. 더할 말 없으면 난 회의가 있어서. 훈련소에서 외부로 입원 치료하면 병가인데 왜 제 휴가를 쓰게 하십니까? 뭐? 네가 그걸 어떻게... 훈련병이라고 이런 것도 모를 것 같습니까? 들어오기 전에 다 알아봤지 말입니다. 보내주십시오. 아침에 부대에 좀 다녀온 참이다. 혹시나 해서 약품 창고를 까봤는데 구석에 소독약이 박스채로 나오더라. 제대로 확인도 안 해놓고 치료가 늦어진 건 솔직히 할 말 없고 부족했대. 에이그! 입소할 땐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더니 써먹을 때만 국가의 아들이고 다치면 너그 아들이냐? 그저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군인 정신이냔 말이야! 아버지... 응? 저 선수 생명 끝났대요. 고름이랑 염증이 수술 부위까지 침투해서 다리가 괴사했다나 뭐라나. 애비가 뭐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좋을지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그거라도 없다면 억울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산다는 게 원래 부조리한 거야. 지지 않으려면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라. 네. 나 때는 감기에 걸리든 발을 접질리든 심지어 두드러기가 나도 물파스를 발라줬는데. 공기가 사막이 나서 의무대 갔는데 후시딘 받아온 거 생각나네. 발목 나갔을 때 사단 의무대에서 붕대를 못 감아서. 내 동생도 군대 가서 디스크 터졌는데 어떻게든 사회에서 그런 거 있네가 하더라. 주말에 출구하면서 목을 빼내줬는데 군이가 휴가라. 아직도 비 오는 날이면 군대에서 뿜질러 먹은 발목 허리 관절이 아려와.